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트롱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카메라 스트립 아니죠. 카메라 스트랩 되겠습니다. 제가 A7 마크2를 샀는데 중고 제품이라 가지고 기본 스트랩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던 기본 스트랩을 메려고 하니까 영상 촬영을 할 시에나 제가 또 세로 그립을 꼈다 뺐다 자주 하거든요. 그때마다 트랩을 뺐다 꼈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스트랩을 찾던 차에 픽 디자인사, 미국에서 제조한 픽 디자인사에서 나온 리쉬라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쉬 돼 있죠? 회색 제품 있고 까만 제품이 있는데 저는 까만 제품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색깔이 조금 그 안전벨트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그래도 그냥 스트랩이 스트랩이죠 뭐. 보시면 이렇게 줄 그리고 앵커 4개 그리고 공용 삼각대에 꽂을 수 있는 보안용 플레이트를 줍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고요. 앵커는 이게 다 다르면 이끈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변하면 앵커만 다시 따로 살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제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이렇게 끈도 달려있네요. 아, 이렇게 보이는군요. 밑에도 달수 있죠? 네, 여기 보시면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일자로도 멜수 있고, 목에도 멜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대한 늘렸을 때는 145cm, 제일 줄였을 때는 81cm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앵커가 최대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무게가 90kg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무게가 이 앵커가 너무 약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했었는데요. 90kg까지라고 하니까 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도 그림으로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 끝에 달거나 위에 밑에 달거나 밑에 두 개를 달아라. 그런 설명이네요. 그리고 길이 조절이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만 끼우고 갔다 왔다 하면 그냥 끈 길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파우치도 들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파우치. 그리고 끈. 끈은 정성스럽게 묶여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탁 눌러서 밑으로 누질러서 빼면 빠진다고 합니다. 네, 아시죠? 이렇게 뺐고요. 네, 이게 카메라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칩시다. 네, 요걸 그냥 눌러서 빼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분리가 되고 다시 끼우면 또 끼워지고 똑 소리가 나네요. 네, 튼튼합니다.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끈도 뭐 짱짱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스트랩 조절.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길이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당기면 길이가 줄어들겠죠? 간편하게 끈 조절을 할수 있는 스트랩 되겠습니다. 손만 끼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앵커가 있다. 앵커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탁 소리 날 때까지 당겨주면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앵커와 육각 렌치도 동봉이 되어 있네요. 밑에 플레이트에 꽂으려면 육각 렌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는 이렇게 귀엽게 조그만한 모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이상 픽 디자인사의 리쉬 스트랩이었고요. 카메라에 끼워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카메라에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언박싱 픽 디자인사의 리쉬였고요. 저는 스트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